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왕께 충성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노년에 접어들어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는 이 구절은 다윗의 노년과 또 그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성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종들은 다윗 왕의 회복을 위해 아비삭을 데려왔고 또 그녀는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다윗의 육체적인 연약함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그 연약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백성의 존경을 받고 또 성전 건축에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했던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간은 모두 지나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쇠약해져가고 연약해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기록한 열왕기서의 시작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심을 보여주며 또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하며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아도니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력과 유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서열상 장자의 승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중시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아도니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경력이 있고 가문이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아도니아처럼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과 8절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왔던 인물과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의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교만한 행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분해야, 나단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누게 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하며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세한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유혹과 교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왕께 충성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그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다루는 자리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교만과 욕심 속에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 살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